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전 2차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국회 탄핵 가능성에 수사쇼를 벌이는 거란 민주당 주장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른 신속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. 김상민 기자입니다.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이 든 상자를 차량에 싣습니다. 필요한 자료도 다 확보하셨어요? 비슷한 시각 강원 춘천시 한 리조트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.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전 2차장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는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. 이 전 차장의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.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 예약을 대신 잡아줬다는 의혹과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. 비용도 깎아주고요.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카트, 캐디까지.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말 한 대기업 부회장의 초대로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 전 차장을 대전고검으로 발령냈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차장에 대한 국회 탄핵이 거론되자 뒤늦게 수사 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수사는 고발장 접수 이후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이 전 차장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SBS 김상민입니다.